기생충 주의,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생선 연어. 연어는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기름기까지 가득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생선이죠. 양식이 아닌 자연산의 경우 먹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의 속살을 자세히 관찰하면 실 같은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벌레의 정체는 고래회충이라고 하는데요. 연어의 몸속에 기생하는 고래회충은 연어가 죽게 되면 빠르게 연어의 살 속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모습을 숨기죠. 만약 제대로 고래회충을 먹는다면 약 3시간 뒤 고래회충이 내장벽에 파고들게 되며 엄청난 복통과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복막염, 장폐쇄까지 발전하게 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50도 이상의 고열로 충분히 익히거나 영하 20도 이하에서 7일간 냉동해 둔다면 고래 회충이 죽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